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SNS를 보면 뭐 이런 사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내주는 요 크로스 필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구입한 거는 허야에서 나온 82mm 스타 6 필터고요. 82mm 우용 필터 치고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찍먹하기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 필터가 사진에 많이 쓰이는데 저는 영상에도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사용해보니까 이것도 사용하기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해보면서 얻은 팁과 이런 장단점들을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크로스 필터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휴대폰 후레쉬로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 별 효과가 없죠. 근데 반대로 크로스 필터를 끼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빛갈라짐이 생기게 됩니다. 요런 효과를 주는 필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필터 외관을 보시면 요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줄 때문에 이런 빛갈라짐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날이 4개인 것도 있고 6개인 것도 있고 8개인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개가 딱 적당한 것 같아서 그래서 6날짜리를 샀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크로스 필터 사용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빛이 반짝이는 곳에서 사용하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이제 반사가 돼가지고 눈 부셔 하거나 또는 야간에는 빛이 나오는 곳들이 많죠. 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로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빛이 강하게 나오는 곳에 사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주간에는 이제 윤슬처럼 이제 해질녘에 물에 비치는 태양빛이나 금속 재질 모서리에 이제 엣지를 약간 강조할 때 사용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야간에는 그냥 빛이 나오는 대부분의 곳에서 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크로스 필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빛이 너무 강하면 이 필터의 효과가 좀 과해지기 때문에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이 효과가 과하게 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빛이 주변에 많으면은 좀 산만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상황보다는 강조하고 싶은 한 부분의 근처에 빛을 위치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취향을 탈 수도 있겠지만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은 효과를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빛이 퍼지는 느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만 필터에 줄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뒤에 보케에 무늬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빛갈라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리개를 조이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점이 맞는 부분에 빛이 있어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놀이처럼 딱 한 지점에서 빛이 나오는 게 가장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조리개를 너무 조이면 빛갈라짐이 예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 지금은 조리개 2.8 상태고요. 조리개를 점점 조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리개를 너무 조이게 되면 빛이 끊어지더라고요. 한 4 정도에서 4에서 5 정도가 가장 샤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8이 넘어가게 되면 8이 넘어가면 좀 끊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 정도가 가장 샤프하고 2.8 이하로 내려가면 약간 퍼지는 느낌이 있다. 아까처럼 이렇게 빛갈라짐이 뚝뚝 끊기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리개는 2.8에서 한 4, 5 정도까지만 조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통 야간에 촬영을 하면은 ISO를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내리게 되죠. 팔이 버텨주는 데까지는 셔터 스피드를 내리곤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크로스 필터는 이 빛을 이용한 효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거나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은 빛이 좀 많이 지저분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폭죽 사진을 찍을 때 워낙 빛이 없어서 초반에 셔터 스피드를 한 60분의 1초 정도로 매장 찍었는데 아무래도 폭죽에서 나오는 불꽃이 너무 빨라서 좀 빠른 셔터 스피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결국에는 ISO를 올려서 촬영을 하긴 했지만 더 조리개가 밝은 렌즈를 사용하지 않는 한은 좀 노이즈는 감수해야겠더라고요. 특히 야간 촬영 때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한 120분의 1초 이상으로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크로스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약간 사진을 찍다가 조금 아 요즘 사진이 너무 똑같다 또는 아니면은 좀 새로운 걸 찍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써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82mm를 구입을 해가지고 좀 한 5만원? 한 4만 5천원 정도 했지 아마 필터 구경이 줄면 줄수록 가격은 엄청 저렴해지기 때문에 한번 사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날씨가 여름이기도 하고 뭐 바다나 이런 곳 가서 우리 불꽃놀이 한 번씩은 다 하잖아요. 그럴 때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